먹을게. 오늘 저녁은 또 뭐 먹지? 오징어 볶음도 다 해먹었는데 두 마리 어제 집에서 다 먹었고 뭘 먹어야 될까? 자,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얼라이브 클랜의 정식 파이터 다이아 오늘 첫 출전이네요. 그리고 7시 방향에 NSP 클랜의 머시 선수가 현재 1승 달리고 있습니다. 자, 맵은 다시 처음 맵으로 구름왕국으로 돌아왔고요. 일단은 전진병영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득 보고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앞마당에다가 대놓고 전진병영을 올립니다. 근데 지금 정스파이터 선수 일단은 12병영 12가스로 무난하게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아, 전진 경영에 가스까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신이네요. 사신 생각해주고 있는데 투병형까지는 안 올라가나요? 짓고 나서 올리나? 전작 수정을 자, 병에 올리고 기술실. 아, 불검 러시네요. 불검 러시. 이거 저번에 한번 본 적 있었는데 불검이 굉장히 세던데요. 그걸 그때 머시 선수가 했었나? 잘 기억은 안 나요. 야, 전 앞마당 먹을 생각이었죠. 아, 근데 지금 못 봐요. 아, 지금 뭐죠? 어? 뭐야, 왜 그냥 올라가? 어? 분명히 별을 찍었는데 이미 아 이제 봤습니다. 이제 아 이제 병영 확인했는데 불검 보면 사실 빠져야죠. 네, 충격탄 업그레이드까지 돌아가고 있고 불검 보면 사실 빠져야 돼요. 자, 사실이 이제 빈집에 건설로버 잡아주러 가려는 생각인데 야 머시 선수도 벙커닝을 하고 있고 불검 그렇죠 잘 살려야 돼요. 아 벙커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완성 못 시키나요? 아 건설로버 바뀌었어요. 아, 야, 근데 해병이 끊어졌습니다. 자, 벙커 완성되는데 해병이 끊어졌어요. 자, 자리 잡고, 맘 잡고 싸우면서 해병 나오면 나오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불검은 눌러주고 있고요. 충격성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맞는 건설로봇이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해병 나오면 그냥 벙커로 냅다 뛰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불검은 무시하고 들어올 수 있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해명도 나와보지만 불검인 체력이 너무 높아요. 계속해서 건설로버 맞아주고 있고 불검은 계속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데 줄질 않고 해병 나오면 아 해병 어? 아 해병 못 잡았는데요? 뭐 그래도 계속해서 엄청난 이득 보고 있죠. 일꾼이 지금 벌써 6기가 잡혔고요. 야 지뢰 나왔습니다. 이제 지뢰 나왔는데 아 지뢰 야 바로 소리하네요. 야 지뢰 점사해야 돼요. 지뢰
그래, 안 맞으면 그만이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하긴 방전인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자, 병영 결국에는 뛰어서 집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 불곰이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이거 해병도 자반이죠. 아, 전설로고 때리느냐고. 야, 엄청 이득 받죠. 그러면서 지금 벤시까지가 아니에요. 벤시까지 어떡하죠? 못 막는데요 이거. 전진불곰 진짜 센 것 같아요. 전진불곰 기술실 달고 불곰까지 가면 하니까 굉장히 세네요. 바이킹? 바이킹 뽑은 건데 이거 수업 왜 쓴 거야? 그거 할 필요 없었죠. 일단 지뢰 두 개만 띄우고 있는데 지뢰는 건물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지뢰는 건물을 못 때려요. 내가 이게 일단 박아주고는 있어요. 맞을 것 같다 이거. 잠깐. 기술실. 자, 해병과 벤시 떠나고 있고요. 화염차까지 지금 해주고 있고. 기술실 왜 달았죠 이거? 이거 이득을 본다고 해도 많이 힘들어요 지금. 지뢰, 그쵸, 지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지금 깊게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있는데, 어? 난감하죠, 지금. 야, 일단은 배시 제거. 아, 근데 보호권 뚫리겠네요. 그래도 화염차 일단 준비가 됐고요. 쓱, 그어버리고. 이야, 결국 깔끔하게 막아주면서 결국 뭐 운영까지 가네요. 이걸 굳이 운영을 갈 필요가 있나요? 상대는 지금 건설 로봇이 12기가 다거든요. 상대 건설 로봇 12기밖에 없습니다. 해병. 야, 결국 벙커 2개까지 봐가지고 지뢰로 수비까지 해내는 모습이지만 지금 갈 생각이 없어요. 멋지 선수가. 취소. 그러면서 차라리 군수공장을 탑니다. 메카닉으로 아예 넘어가고 있고. 경기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운영을 가고 있죠. 화염차 치료 꼼꼼하게 해주는 거 잘하고 있죠. 스톱해주면서 정식파이터 선수도 공선전차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염차 4기 달려오면 일단은 지뢰가 있고 해병도 타져 있고 바이킹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소비는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실 깨버리고요. 기술실 깨버리고 지뢰가 빵이야. 일단 화염차 하나 맞고 맞은 김에 지뢰 제거하겠다는 생각. 그렇죠, 지뢰까지만 제거하면 되고요. 자, 이거 본의 아니게 병영 내리는 걸로 요청합니다. 본의 아니게. 결국 벙커 하나는 훼손했는데 그냥 지지치네요. 네, 가망이 없는 걸